밀서 뭐 수령님의 그런 뒷담화를 하면은 지도세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져서 예상됩니다. 수령이 종교고요. 그냥 하나님이 대통령 우리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고요. 종교라는 건 아예 몰랐습니다.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우린 그분이 죽으라면 나 죽을 각오도 다 돼 있어요. 북한 인민들은. 아, 안녕하세요. 아, 남한 정착 10년 차. 네. 베린입니다.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을 만나게 도와드리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죠?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어제까지 보고 갑자기 없어지고 좀 전까지 봤는데 갑자기 그 보이부에서 갑자기 딱 내려서 그 사람들 다 싣고 가고 이런 게 많아요. 횟집이에요. 길 골목 나간 앞횟집이었는데 분명 어제까지 같이 밥 뭐 앞에서 이렇게 뭐 장사하는 걸 봤거든요. 다음 날에 아침에 우리 어릴 때니까 막 뛰어놀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집이 문에 못을 받고 아예 폐쇄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집 가족 전체가 조용히 없어졌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저럴까? 근데 저 집이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됐을까? 추방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용히 매장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썰이 많았었어요. 우리 동네이다 보니까 남한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죄가 되는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위험한 거죠. 지도자의 뒷담. 김일성 뭐 수령님의 그런 뒷담화를 하면은 지도세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져서 예상됩니다. 저는 가슴에 손 얹고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항상 존경하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국정원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영상을 보고 저 그거 보기 전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국정원에서 그걸 다 보여주거든요. 보고 집에 방에 들어와서 자면서도 아닐 거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북한에는 세뇌 교육이 엄청나요. 국정원에 와서 그걸 보면서까지 첫 번째 날은 제가 안 믿었어요. 한 3개월, 우리 국정원 3개월 있거든요. 거의 한 달 지나서 믿었어요. 진짜 그 영상이 너무 진실한 게 다 맞는 걸 보고 알았어요. 국정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를 속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이거 막 조작한 거 아니죠? 한국은 워낙 막 이런 게 많아요. 시스템 막 이런 게 좋은 게 많으니까 저걸 막 가짜 한 거 아니죠? 그랬었어요. 제가 그 해바라기 씨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한국에 말하면 떡볶이나 이런 작은 장사를 할머니가 있는데 저놈의 새끼가 언제 죽는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이놈의 세상에 콱 전쟁이나 일어나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안전원이 지나가며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를 어떻게 할머니가 유도리 있게 그 얘기를 되게 좋은 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음식 장사를 할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욕을 심심치 않나요? 하죠. 근데 그런 게 저는 지금까지도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욕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뭔가 체제를 대한민국에 잘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고기는 그런 게 있어요. 소를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소가 나라에 이렇게 뭐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소하고 소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똑같이 사람도 죽어야 될 만큼 징역을 가요. 그러니까 소는 인간하고 인간이랑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솔직히 더 취급을 해줘요. 북한에는 소를. 일을 잘하고 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주니까 정말. 네. 네. 그렇죠. 다 소고기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런 음식에도 소고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우리는. 우리는 다 돼지고기가 들어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먹을 줄 몰라서 저는 소고기를 북한에서는 먹지를 못하니까 처음에 와서 소고기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이건 먹는 게 아니라고 먹으면 혼난다고. 그리고 제가 소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괜찮다. 먹어도 된다. 아는 언니가 그랬거든요. 한국엔 소를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 건지 한번 먹어보라 먹었는데 신세계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고기가 있구나 이러고 먹었었어요. 지금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께. 북한은 이제 인조 고기라는 게 있다고. 제가 인조기업 장사를 또 오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조고기. 가짜 고기죠? 네. 콩고기. 그러면 이 가짜 고기랑 실제 고기랑 맛이 좀 달라요? 완전히 틀리죠. 그거는 그 인조고기랑 가짜 고기는 뭐냐면은 근데 콩을 기름을 짜내고 찌꺼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리를 많이 만들어요. 인조고기 밥이나 그걸 쬐기고 안에 밥을 넣고 양념을 발라서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고기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인조고기 가짜 고기일 뿐입니다.
저는 해외에 간다는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릴 때 그 어릴 때 꿈이라는 게 한상이랑 했잖아. 아, 나는 죽기 전에 뭐 저런 이렇게 비행기가 한 번씩 비행기가 아니고 직승기인가 뭐 이런 게 다니거든요. 헬리콥터가 다녀요. 내가 죽기 전에 저런 걸 과연 타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비행기 이런 것도 잘 못 봤거든요. 북한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라는 자체를 우리 북한 사람들은 생각조차를 안 해요. 북한은 북한이 제일 좋다고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좋다, 좋은 걸 알아요. 한국이 좋고 북한이 중국이 좋은 걸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 방문은 할 수가 없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해외를 간다는 꿈조차 안 꿔요. 꿈조차 안 꾸니까 아무나 해외를 갈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딱 정해져서 일 때문에 갔다 오는 거 빼고는 못 가요. 중국을 봤을 때 북한에서부터 중국은 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우리 중국 전기 앞에 중국인데 중국 전기 빛으로 우리 밥을 먹었거든요. 아, 북한에서? 네, 전기가 없으니까 밖에서 전기가 없으니까 밖에서 그 중국 빛 때문에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고 전기가 있는 게 좋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리고 모든 게 다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거쳐서 또 라오스 태국. 네, 근데 그거는 해외라고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오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게가 어딘지 지금에 와서는 그게 라오스라는 곳이 그런 거고 뭐 태국 이렇지만 그때는 살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그거의 방문이라는 그런 거는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몰랐어요. 네네. 그럼 이제 남한에 정착하시고 나서 해외여행을 좀 가보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갔었죠. 제일 보라카이 갔었어요. 보라카이를 갔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호텔에서 나갔는데 그 앞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산에서 살았거든요. 백두산 근처에 살았잖아요. 근데 바다가 있는데 어머 세상에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백두산 천지보다 천지랑은 좀 틀려요. 천지는 백두산 천지는 그냥 장엄하고 멋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름답다, 그림 같다. 그냥 진짜 그림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안 왔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너무 그냥 그림 같았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해외 방문은 상상도 못하지만 한국에 와서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잖아. 북한 빼고 갈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비행기 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종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알았어요. 북한 종교가 없고요. 북한에는 수령이 종교고요. 그냥 하나님이 대통령 우리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고요. 종교라는 건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지하 교회라는 게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도 다치고 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지하 교회까지 가기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라는 걸 그게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매장이에요. 종교 자체가 없어요. 수령만 모셔야 되고 수령만 그냥 하나님이고 다 따라야 돼요.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우린 그분이 죽으라면 다 죽을 각오도 다 돼 있어요. 북한 인민들은 그 정도로 교회 갔을 때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근데 또 그런 건 적응이 안 되고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건 거짓말인가? 왜 근데 저렇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막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믿긴 해요.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초상화는요. 첫 번째는 초상화는 저희가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침에 눈 떠서 초상화를 걸레를 빨아가지고 초상화를 먼저 닦아요. 먼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타요. 2월 16일 김일성 탄생하신 날이랑 뭐 김정일 탄생하신 날 선물을 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선물을 들고 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뭐지? 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타가지고 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선물을 초상화 인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또 한번 인사를 아빠가 또 시켜요. 초상화 인사를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또 하고 먹고요. 초상화는 우리 아침마다 초상화 그 뭐지 기념탑에 초상화 총소도 계속 갔어요. 새벽 5시만 되면 그 정도로 초상화는 그러니까 수령이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북한에는. 그리고 초상화 얘기 하나 더 있는 거 우리 북한에는 초상화가 없으면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주찰대가 나서가지고 초상화 없으면 집에 다시 데려보내요. 한 시간을 와도 다시 가서 초상화를 달고 배지 달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초상화가
쌍상이 있거든요. 쌍상이라고 세 분이 다 있는 건 초상화 엄청 비쌉니다. 아, 네, 가격도 틀려요. 그리고 초상화가 큰 집, 초상화가 있는 집, 잘 사는 집이에요. 그 멋있는 초상화가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입니다. 네, 남한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죄가 되는, 정말 죽을 것만큼 죄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셨잖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